황세란 유인균 가치 판매 1인자가 되고 싶은 이만석 인사드립니다. 아, 요즘 사과식초 문의가 무지 많습니다. 제가 평균 하루에 한 50통 정도 식초 문의를 받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몇 통 정도가 사과식초 문의죠. 사람들이 사과식초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쳐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종편 방송에 이제 사과식초가 뭐 어디에 좋다, 어디에 좋다, 뭐 이런 방송이 많이 나간 걸 봤습니다. 그리고 뭐 사과식초 좋은 점 해가지고 뭐 유튜브 그 동영상에 뭐 헝긋떡 있는 걸 또 봤습니다. 그걸 저도 이제 시청을 한번 해봤는데 이 사과식초 먹으면 만병통치약 같습니다. 모든 병이 다 낫는 것처럼 아주 뻥튀기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좋은 건지는 몰랐습니다. 어떻게든 이제 사과식초가 몸에 나쁘지는 않죠. 근데 뭐 정편이나 아니면 뭐 유튜브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걸 다 이렇게 좋아지게 하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사과식초 뭐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일단 만들어야지 내가 뭐 먹고 뭐 어디가 좋아지더라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만드는 걸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뒤에 나오는 그 동영상은 사과 농장입니다. 청송에 있는 이제 사과 농장이죠. 이제 거기에 계시는 이제 분께서 사과 농사를 하다 보면 이제 그 파지나는 게 좀 많이 생깁니다. 뭐 이렇게 그 저 뭐 이렇게 쩔 멀쩡하죠. 멀쩡한데 약간 이제 벌레를 먹었다든지 벌레 먹은 것보다 이제 이렇게 새가 쪼아 먹었다든지 뭐 아니면 모양이 조금 작다든지 이제 이런 게 되게 많이 생기죠. 처음에는 이제 이분들이 그걸 물어봅니다. 이걸 가지고 뭘 활용할 수 있는 시 없겠느냐고 이제 물어보는데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죠. 사과식초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러는데 그러면 이제 사과식초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보통 이제 시골에 사과 농장이 많은 곳에 보면 이제 사과 접내주는 공장이 있습니다. 사과를 뭐 이렇게 뭐 500상자, 뭐 1000상자 이렇게 갖다 주면 그걸 이제 접을 내주죠. 물만 액기스만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줍니다. 그리고 그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걸 하죠. 저기 무슨 이런 그 한약 옛날에 짜먹는 이제 그것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과를 전부 접을 내는 거예요. 접을 내어서 지금 뒤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유리병이 있죠. 20리터 유리병입니다. 보통 한 말짜리 뭐 유리병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유리병을 깨끗하게 소독을 합니다. 소독하는 거는 스팀. 이제 지지하는 스팀이 있습니다. 그 스팀 기계가 한 20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 스팀 기계를 이렇게 쭉 하게 되면 스팀 기계에서 지지 나오는 그 온도가 160도 정도입니다. 그래서 160도로 스팀을 이렇게 기계를 하게 되면 이 안에가 깨끗하게 소독이 되고 멸균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걸 이렇게 따라 넣으면 이제 물기가 이제 다 빠지죠. 거기에다가 사과 접을 내는 걸 붓는 거예요. 붓고 이제 유인균이죠.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종자균이 있어야 됩니다. 발효를 시키는 종자균. 옛날에는 우리가 누룩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아주 좋은 그런 균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쓰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일본에 뭐 저 얇은 균 그런 거 구입을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일본에 지금 우리나라의 발효 음식 관련 미생물들이 일본에서 엄청나게 수입을 합니다. 저희들은 어째 보면 일본의 미생물 이런 발효 종자균의 종속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본의 종균을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야지 그게 또 뭐 우리 것보다 더 좋다 이런 보장도 없습니다. 이 유인균도 발효를 위한 스타트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일단 발효를 스타트를 해야 되죠. 그 스타트균부터 해가지고 술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식초로 가는 이제 이런 걸 복합적으로 잘 만들어진 그런 균이라고 뭐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네가 파니까 뭐 네에 관해서 좋게 말하겠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단 일본 균보다는 저희들께 낫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그 접을 딱 냈죠. 낸 데다가 유인균을 넣고 그리고 사과의 당도를 잽니다. 당도계라고 있습니다. 한 4, 5만 원 정도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좀 비싼 거는 한 20만 원 정도 하고 싼 거는 한 4, 5만 원 하면 돼요. 이거 딱 찍어가지고 당도를 재보면 됩니다. 그러면 사과의 산지마다 다 당도가 다릅니다. 영주 사과 당도 다르고 청송 사과 다르고 뭐 그리고 밀양 얼음골 사과 당도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접을 내고 난 뒤에 그걸 한 방울만 딱 찍어가지고 딱 이렇게 당도 측정을 해보면 뭐 20브릭스, 뭐 15브릭스, 뭐 13브릭스 이런 식으로 이제 당도가 나오죠. 근데 보통 이제 발효를 처음 시작할 때 스타트를 할 때는 20브릭스에서 25브릭스 요 사이에서 시작을 하면 되게 좋습니다. 특히 이 유인균은 20브릭스에서 25브릭스 그 사이가 그 사이에 굉장히 최적화된 거는 균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당도를 맞춰줘야 되는데 어떤 사과들은 브릭스 째는데 한 16브릭스밖에 안 됩니다. 또 어떤 사과들은 뭐 한 2브릭스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당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 미생물들은 이 당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부족한 뭐 16브릭스면 이제 한 6브릭스, 7브릭스가 부족하죠. 그거만큼만 원당이라 해가지고 가공하지 않은 설탕입니다. 물론 뭐 저기 설탕을 사용을 해도 되는데 설탕은 비싸죠. 근데 원당은 가공하지 않은 설탕, 그러니까 유기농 설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디서 사는데 인터넷에서 네이버에서 검색하십시오. 원당 파는 곳 이러면 쫙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주문하면 되는데 보통 15kg에 한 2만 5천 원에서 한 3만 원 정도 합니다. 이제 3만 원은 어떻게 하느냐. 택배비입니다. 이게 15kg다 보니까 무게가 있어가지고 택배비가 다른 것보다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2만 5천 원에서 한 3만 원 정도 뭐 조금 비싼 데는 한 3만 몇천 원 그래 약간 파는 데마다 가격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적당한 데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큰 병에다가 사과 과즙을 넣고 물만 따른 거 있죠. 네, 액기스만 따른 거 그걸 딱 넣고 그리고 부족한 당을 이제 곧자다 딱 넣어주는 거예요. 유인균 딱 넣고 그리고 뚜껑을 딱 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뚜껑은 이제 요게 이제 보통 병은 유리병인데 뚜껑은 플라스틱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구멍을 하나 내주는 거예요. 바늘 구멍. 바늘을 불에 달가가지고 앞에를 불에 달가 요로 딱 해놓으면 바늘 구멍 하나만 딱 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뚜껑을 딱 닫아놓으면 이제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면서 이제 부글부글 하면서 가스가 계속 나옵니다. 그럼 이쪽으로 이제 가스가 계속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면 바깥에 공기가 안으로 안 들어가고 가스만 계속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한 몇 달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달 놔둘까 두 달 놔둘까 오래 놔둘수록 좋습니다. 오래 놔두게 되면 이제 술이 물어익습니다. 한 달 정도만 놔둬도 이제 술이 되지만 이걸 한 보름만 놔둬도 술이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한 두세 달 정도 뭐 할 수 있다고 하면 한 6개월 정도 놔두면 술이 잘 익습니다. 그러니까 사과 술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서너 달 있다가 여러분들이 딱 떠가지고 이렇게 이제 맛을 봐보면 아주 맛있습니다. 술 좋아하는 분들은 그걸로 해가지고 홀짝홀짝 다 마셔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술이 잘 익어 나오면 한 6개월 정도 놔두면 술이 무르익어가지고 아주 기가 차게 맛있는 술이 되죠. 이제 그렇게 딱 술이 되고 난 뒤에는 뚜껑을 바꿔줍니다. 모르가니 이제 이 뚜껑은 이제 벗기내고 요거는 벗기내고 이제 요 뚜껑입니다. 이건 천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냥 뭐 일반 방수천이고 요 안에 보면 망이 있습니다. 망이 이게 이제 구멍이에요. 자, 여기에 벌레가 못 들어가도록 이제 망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요 뚜껑을 요렇게 딱 덮어주는 거예요. 딱 덮어놓으면 이쪽으로 공기는 들어가고 벌레는 못 들어갑니다. 이 식초를 만들다 보면 어디서 날라오는지 막 초파리들이 막 날라와가지고 여기에 막 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뚜껑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전혀 안 벌레들이 못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뚜껑을 딱 바꿔줘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 거죠. 저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한 이제 왜 초막이 생깁니다. 하얀 초막이 이렇게 생기면 만약에 두껍게 생기면 살 그다내 주면 돼요. 그다내 가지고 밖에 이렇게 버리면 되고 얇게 생기면 나무젓가락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톡톡톡톡 이렇게 깨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초막이라는 거는 미생물들이 공기를 이렇게 차단시키는 자기들끼리 만들어내는 막입니다. 그래서 그 공기가 차단되면 식초가 진행이 잘 안 됩니다. 왜 술까지는 공기가 없을수록 좋고 그다음에 이제 식초로 가려고 그러면 이 초상균들은 공기를 좋아하는 균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호기성균입니다. 초상균들은. 그래서 이런 초막들이 생겨가지고 공기가 차단되면 안 되니까 그걸 얇게 하면 깨지고 그리고 두껍게 생겨있으면 걷어내줍니다. 언제까지? 식초 될 때까지. 그래가지고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뭐 어떨 때는 일주일 만에 어떨 때는 뭐 한 10일 만에 어떨 때는 뭐 며칠 만에 이런 식으로 그때 요걸 뚜껑을 열고 걷어내주고 아니면 깨주고 다시 또 뚜껑 닫고 요거 뚜껑을 딱 닫아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한 서너 달 하다 보면 거기서 이렇게 식초가 익어가는 냄새가 솔솔솔 납니다. 그럼 그 아주 그 좋죠. 그래 여러분들이 조금 뜨거우면 뭐 아 이거 식초가 좀 됐다는데 그게 점점 더 익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이제 그런 이런 종이 한지를 쓰면 어떻느냐 그러면 한지를 사용을 하게 되면 공기가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식초가 굉장히 독해져 버립니다. 아주 독한 그런 식초가 되고 요것처럼 이제 이 천은 방수천이에요. 방수 공기가 안 통하는 거고 요쪽만 공기가 통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공기를 작게 조금만 넣어주게 되면 그 유산균하고 초산균이 이제 동시에 이렇게 발효가 되다 보니까 아주 맛있는 식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황산한 유인균 가지고 만드는 식초들은 그렇게 막 몸서리치도록 독하지도 않고 굉장히 맛있고 먹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게 결국 이제 이 공기 조절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제 보통 뭐 식초 만드는데 뭐 너무 독하고 먹기가 그하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 올리고당을 넣는다든지 뭐 꿀을 넣는다든지 막 넣어가지고 맛을 좋게 만들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얼마든지 이 공기를 통해서 유산균들이 이렇게 발효를 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다음 초산균들 발효를 약간 억제를 시켜가지고 그 대신 이제 시간은 좀 걸리죠. 그렇게 해서 뭐 또 한 5, 6개월 정도 더 놔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과식초 만드는 거는 막 넉넉 잡아 한 10달, 한 1년 정도 여러분들 잡으면 돼요. 그러면 1년 안에 어떻게든 이제 식초가 돼 있죠. 그럼 그렇게 이제 다 만들고 나면 이제 그거를 병에다 담는 거죠. 유리병 같은 데 딱 담아가지고 그때는 딱 이렇게 공기를 차단시켜야 됩니다. 공기를 차단시켜 버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초상균들이 이제 발효를 더 못하게 되죠. 예, 그런 식으로 딱 차단시켜 놓고 좀 선선한데 한 10도, 한 10몇도 되는 데 있죠. 이제 보통 이렇게 그늘진 데 이런 데 보면 한 10몇도 됩니다. 집안에 온도 변화가 별로 없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요걸 쫙 담아 놓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1년 내내 뭐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이 식초라는 거는 오래 놔둘 수도 좋습니다. 한 해 묵은 거 그다음에 뭐 3년, 5년 뭐 심지어 어떤 거는 25년 묵은 발사믹 식초도 있죠. 세계적인 발사믹 식초도 있습니다. 그거는 요 100ml 하나에 뭐 25만 원이랍니다. 그 1ml에 그냥 만 원 정도죠. 그러니까 100ml 조그만 박카스 병입니다. 그게 하나가 25만 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식초는 이렇게 묵을수록 더 맛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약이 된다. 뭐 약이라 해가지고 약국에 파는 약이 아니고 뭐 절골낙자입니다. 절골낙자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즐거워진다. 뭐 이런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되죠. 자 이제 사과식초 여러분들 그 요 좀 한 대 만들어 봤자 묵을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런 이제 큰 유리병으로 해가지고 요 뒤에 사진처럼 쫙 흔들어 놓으면 묵을 것도 있고 여기저기 줄 것도 많고 그리고 농장하시는 분한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과 농장에 보니까 솟구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과가 이렇게 처음에 나는 거 있죠. 나는 것 중에서 이제 모양이 좀 작고 뭐 이렇게 하는 사과들 있죠. 그런 사과들을 이제 솟구친다 이렇게 떼낸답니다. 그걸 이제 떼내야지 나머지 사과들이 이제 이렇게 모양이 좋아지고 뭐 알이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한다 그럽니다. 그럼 그 솟구치는 사과들은 버리기 너무 아깝습니다. 그 파란 사과 그게 또 제가 이제 유튜브하고 뭐 인터넷 동영상 보니까 막 그게 또 몸에 좋다고 난립니다. 그래서 그런 솟구치는 사과가 오히려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거를 다 접을 내가지고 이렇게 사과식초를 만들어 놓으면 참 좋죠. 그거는 오히려 그 우리가 이제 씨앗이 좋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열매보다는 씨앗이 더 영양분이 많고 뭐 좀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과도 이제 그 솟구치는 사과 처음에 그 올라오는 그게 오히려 더 몸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맛은 없죠. 좀 뜰분 맛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냥 먹기에는 좀 그러는데 이제 그거를 접을 내서 이렇게 저기 그걸 하면 식초를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좋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게 잘 팔리기만 하면 내가 뭐 모양 좋고 뭐 조금 다 식초 만들어 가지고 하고 싶다 그러는데 처음부터 잘 팔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잘 된다면야 내가 뭘 못하겠냐 그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솟구치는 사과 이제 어차피 떼내는 사과 그거 접내 가지고 이렇게 식초 하나 해놓고 그리고 이제 약간 파진한 거 그런 거 이제 해서 또 사과 식초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멀쩡한 거 좋은 제품들을 사는 고객들한테 그걸 하나씩 끼워주는 거예요. 공짜로 이렇게 끼워주다 보면 뭐 먹어보고 좋으면 한 번은 얻어먹어도 두 번째는 막 이거 원가라도 받으세요 이러면서 몇만 원 줍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두 번 먹어보면 분명히 좋거든요. 그럼 세 번째도 삽니다. 그때는 내가 뭐 한 10개 정도 살 테니까 막 한두 개 끼워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명히 좋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처음부터 돈 만든다고 내가 얼마든지 만들지 뭐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는데 정말 저는 그런 말씀들이 싫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서 일단 사람들한테 주보세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공짜입니다. 일단 내가 뭔가를 해놓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제 그에 대해서 정말 그 사과식초 먹으니까 뭐 몸이 좀 좋아지더라, 피로가 좀 덜해지더라, 뭐 어찌하더라 이러면서 이렇게 답례를 하면 그건 감사하게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하고 또 이 장소는 어디? 그냥 그 저 시골에 가니까 뭐 많더라고요. 이제 이런 좋은 공간들이 있으니까 좀 깨끗한 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온도는 그럼 어떻게? 시골에는 농사용 전기를 씁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이렇게 전열기가 있어요. 그거 하나만 켜놓으면 안 돼. 안에 온도가 막 36도, 7도 후끈후끈합니다. 그리고 전기 요금도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도시에는 이제 가정집이나 이런 누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비싼데 시골에는 농사용 전기는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되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켜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름에는 막 지가 알아서 그냥 세상이 전부 그 발효통이죠. 그래서 여름에는 막 굳이 필요가 없는데 찬바람 불고 뭐 이러면 이제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제가 나름대로 사과식초를 여러분한테 대량으로 만드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이 그럽니다. 나는 도시에 살기 때문에 접낼 곳이 없다. 이렇게 또 접을 어떻게 내는데 뭐 녹즙기로 하려고 한 상자, 두 상자 아니고 100상자, 200상자를 어떻게 접을 내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인터넷에서 사과 농장 아니면 뭐 사과 즙 뭐 이런 식으로 딱 검색을 해보면 아마 한 몇천 개를 나올 겁니다. 착 해서 이제 사과 즙을 아까처럼 이제 그 시골의 사과 농장에서 이제 사과가 이제 이렇게 겨울에 많이 팔고 나면 남은 거 이제 그 즙을 이렇게 이제 내 가지고 좋은 창고에다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그걸 판매를 해요. 그거는 실제 이제 즙 이만큼 내려고 그러면 사과 제법 들어갑니다. 그게 들어가는데 이제 그 즙은 약간 이제 좀 못한 사과 그러니까 모양 이쁘고 크고 깨끗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약간 못한 걸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훨씬 싸죠. 그래서 그럴 때서 여러분 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 50상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가격도 싸고 다 접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뭐 사과를 그르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시에 살며 시골에서 사과 농장 하시는 분들이 미리 접을 내놓은 게 있어요. 예, 그걸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이렇게 한 개 한 개 돼 있는데 그거 딱 자르면 돼요.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부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 20리터 병에 한 두 박스 정도만 부으면 이제 한 3분의 2 정도 차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면 되죠. 그래서 세상에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뭐 저는 누가 뭐 안 된다 안 된다 막 이런 말만 들으면 좀 뭐 정말로 짜증이 납니다. 어떻게 될 방법을 생각하고 되도록 해야 되지. 무조건 안 된다부터 해가지고 그럼 내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 사과 식초 막 좋다는 거는 막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말도 있죠. 하루에 사과 한 개만 먹어도 뭐 병이 없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사과 좋다는 거는 다 사람들이 압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1년 내내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사과 즙을 내서 유인균을 넣으세요. 요걸 딱 넣고 약간의 원당만 넣으세요. 그리고 뚜껑 닫아 놓고 한 몇 달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식초가 됩니다. 그 다음에 뚜껑 바꾸세요. 요걸 딱 바꿔놓고
초막들이 생기면 그때 깨주고 덜 내주고 이렇게 또 한 5, 6개월 하다 보면 아주 기가 찬 사과식초가 됩니다. 그거 해놓고 물 섞어가지고 물을 많이 섞어야 됩니다. 그 아무리 그 저 식초가 이제 맛있다 그래도 원샵 하면 쏙 쓰립니다. 그래서 물 많이 섞어가지고 그걸 꾸준하게 드세요. 이걸 자꾸 먹다 보면 내가 어디가 뭐 왜 좋아지는지 모르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몸이 점점점 좋아진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사과식초 많이 만드는 거 제가 또 한번 열을 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